2015년 새해를 맞아 최문순 지사는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을 포함해 관광객 1억 2천만 명 시대 개막을 선언했습니다. 하지만 숙박과 쇼핑시설 등 관광 인프라 개선 없이는 관광객 유치에 따른 소득 효과를 수도권에 넘겨주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민기 기자입니다. 민선 6기 강원 도정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2015년 최문순 지사는 강원 관광의 새 역사를 선포했습니다. 한류와 양양공항 활성화를 통해 강원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250만 명 유치를 공언했습니다. 외국인 탑승객 40만 명을 기록한 양양공항과 DBS 크루즈는 강원도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강원 관광의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외국인 관광객이 250만 명 목표를 하게 되겠습니다. 양양공항 이용객 목표가 50만 명,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크루즈를 저희가 띄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최 지사의 업무 추진력을 보면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에 이어 올해 목표치 250만 명 달성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. 하지만 쇼핑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강원도의 여건상 양양공항도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통로에 머물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. 중국 관광객은 수도권 쇼핑시설로, 러시아 관광객은 의료 관광단지나 힐링 숙박시설로 빼앗긴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. 숙박이라든가 자유시간에 쇼핑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럴 거리가 전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일박하는 것조차도 어렵게 생각을 하고 빨리 서울이라든가 경기도로 이동을 해서. 최 지사가 내건 강릉 차이나타운과 원주 드라마랜드, 춘천타워 등 대규모 숙박과 쇼핑시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제주는 강원도가 부리고 실속은 수도권이 챙기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특히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관광 거점인 춘천과 원주 강릉의 면세점 확대 등 관광 인프라가 선결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.